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일 수요일 오후 국내장 마감 후입니다. 국내장도 미국장처럼 한달 동안에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우선 미국장을 먼저 봅니다. 어제 미국장 보면 0.1, 2, 3%대 아주 조금씩 하락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더 하락했어요. 다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1.23% 하락해서 32,396. 기술주는 좀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0.16% 하락. 어제는 0.18% 하락했는데 지금 현재 12,348입니다. S&P 500이 어제는 0.28% 하락했는데 오늘은 좀더 하락의 폭이 커요. 0.67% 하락했어요. 4,091. 아직 4,000이 넘은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0.12% 하락. 가장 하락폭이 적습니다. 2,974. 3,000을 넘어갔다가 다시 2,900대입니다. 2,974입니다. 요즘에 미국의 펠로시 하원의장의 행보가 아주 큰 관심거리입니다. 지금 미국장 보면 어제, 오늘 이틀간 지금 약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이 방문으로 인한 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 봅시다. 애플 0.93% 하락해서 160달러. 대형주들 보면 혼조세로, 그렇죠? 조금씩 오르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전기차주들 보면 테슬라가 어느새 9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600달러대에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가장 적었을 때가 테슬라가 628달러였어요. 지금 901달러입니다. 오늘 1.11% 상승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루시드가 6% 이상 폭등을 하다시피 했어요. 테슬라 보면 중국 시장에서 7월에 판매 좋게 나왔습니다. 판매 실적이. 또 액면 분할도 하죠. 그 효과가 또 기대가 되고. 2020년 8월에 5대 1 액면 분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3대 1 액면 분할 예정입니다. 약 3개월 만에 지금 900달러대에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반도체주 봅니다. 엔비디아 0.46% 상승해서 185달러입니다. 엔비디아도 145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또 반도체들 보면 AMD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2.59%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적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 이상의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 7%나 폭락을 했습니다. 3분기 판매 예측을 부진하게 내놓았다는 그 이유로 인텔과 마찬가지로 3분기 PC 판매량이 저하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ML과 함께 인텔 오늘도 2%대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의 가장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많이 상승했어요. 애플이 6월 16일 날이 13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딱 160달러죠? 한달 보름 만에 지금 23%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5월 24일 628달러였습니다.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901달러니까 현재 두달 만에 44%나 상승을 한 상태예요. 또 엔비디아는 7월 1일 145달러에서 지금 185달러니까 28%. 7월 1일이니까 지금 한달 만에 28%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또 타이거 필 봤나? 7월 4일 날, 딱한달 됐죠? 8,600원이 저점이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타이거 필 봤나가 7월 4일 8,600원이 저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한 달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오늘 1,42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한달 동안 21%나 상승을 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시 8,000원대로 하락을 한다면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 보면 S&P 500이 지금 4,000을 넘은 상태인데 3,500, 최하 3,000까지도 봐요. 3,000, 3,300, 3,400, 3,500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지금 4,000이 넘어가는 S&P 500이. 그렇다면 당연히 기술주들은 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S&P 500이 그렇게 하락을 해서 타이거 필 봤나가 다시 7월 4일 8,600원처럼 8,000원대 저점으로 떨어진다. 절대 무섭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정말 적감해서 기회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다시 상승하거든요. 자신 있게 만약에 타이거 필만 나쁘면이 아니죠.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앞으로 이 약세장에서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진다 그러면 자신 있게 저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른 후에는 항상 후회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펠로시 의장이 어제 밤늦게 대만 도착 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심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97년 뉴트 깅리치 이후 25년 만에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입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당연히 즉각 반발하고 있죠, 지금.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를 해서 사격을 가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군사훈련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현재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중국 간 긴장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다행인 소식 하나가 보면 러시아 푸틴, 갑자기 부드러워진 푸틴, 핵전쟁 안 된다. 또 하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묵인 하고 있어요, 지금. 푸틴이 이틀 전에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거기 평가 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핵전쟁에 승자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전쟁은 절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푸틴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제재와 또 개입에 대해서 핵전쟁 가능성을 경고해온 것과 완전히 다른 자세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 언행을 하니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일단은 다행 아니겠습니까? 핵전쟁을 안할것 같으니까. 또 미국에 보면 노동시장 지표 중에 6월 채용 공고가 시장에서 전문가들 전망치보다 오히려 조금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9달 만에 가장 적은 상황이에요. 채용 공고. 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연준의 당국자들의 이 발언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오는 9월 FOMC 정례 회의가 있죠. 금리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는 시장의 해석과 반응이 나오니까 연준 인사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달에 S&P 500 지수가 지난 2020년 이후에 최고의 월간 상승폭 기록했어요.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발표를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거나 금리 인상 기조를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돼 있거든요. 시장에 이 같은 기류가 흐르니까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은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해석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를 했어요.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기자들과 만나서 0.5% 인상이 타당하다는 평가지만 0.75%도 괜찮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8월은 쉬죠. 9월에 또다시 금리 인상할 때 0.5가 아니라 0.75% 인상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